devoted to remarkable light. Panasonic. 오늘은 제품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동안 자연광에서 촬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인공광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빛의 위치에 따라서 지난번 의류 촬영할에서도 그 각각의 빛의 위치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빛의 위치 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빛의 위치 함께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 강한 빛, 예, 보통 하드라이팅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스트로보 사용하실 때 지금 소프트박스를 기본으로 좀 사용하시고 계시는 편이세요? 왜냐면 이 하드라이팅이 조금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일반적으로 소프트박스를 좀 더 먼저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품 촬영하는 데 있어서 워낙 스튜디오에서는 사실은 이 리플렉터를 사용한 이 하단 라이팅부터 하는 게 사실은 조금은 더 예, 전공생들이나 예, 실무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제품 사진에 있어서는 이 리플렉터 사용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하단 라이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강한 네,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인물 사진에서는 사실 이렇게 아주 하드하게 쓰는 경우가 많진 않죠. 또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연출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직접 예, 그림자가 진하게 생기도록 콘트라스트를 아주 예, 세게 예, 하는 이 하단 라이팅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예, 한번 돌아가셔서도 이런 리플렉터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또 스팟, 예, 또 저 콘, 네, 스누트 예,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좀 더 선명한 그림자를 만드실 수도 있죠. 자, 스팟은 예, 스팟 광원, 점광원이라고도 합니다.